농구일기 형식으로 아무 말이나 써내려 가겠다. 중요한 내용은 별로 없을 거고 불편하거나 반박할 내용 있다면 그건 본인이 정답임. 나는 허리디스크가 파열되는 경험을 한 이후부터 딥3와 로고샷에 관심이 많아졌다. 농구 코트 어디에서나 쏠 수 있으면서 정확도까지 높일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장점 아닌가? 농구 코트 규격이 넓은데 코트를 좁게만 써서 득점하는 건 재미가 없어 보인다. 커리 덕분에 농구 흐름이 바뀌었다. 진짜 진짜 대단한 선수임에 틀림없다. 딥3 로고샷 연습 중인데 쉽게 날리는 법은 이제 좀 알았는데 슛폼을 만들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낀다. 릴라드랑 커리랑 로고샷 날리는 느낌이 다르긴 한데 이 두 선수의 스타일을 참고해서 연습 중이다. 예전에 딥3 로고샷 연습하는 영상에 많은 분들이 릴라드 느낌이 난다는 댓글들을 적어주셨다. 릴라드는 딥 자세에서 조금 더 자세가 낮다는 점이 있고 커리는 그에 비해 좀 덜 앉고 더 빠르게 쏜다는 느낌이 있다. 내 영상을 보면 지금 고쳐야 될 점이 상하체 각도가 덜 세워진다는 점이다.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보니 여유가 없어서 상체가 앞으로 다소 쏠리면서 쏘게 된다. 이걸 고치는 게 핵심인데 아무튼 연습 더 해봐야겠다. 커리는 모든 슛을 완전 고각으로 쏘고 릴라드는 커리만큼 높은 포물선을 그리진 않는다. 릴라드는 림에 딱 맞아 떨어지게 잘 놓는다. 지금 내가 폰에 저장해놓은 커리랑 릴라드 슛 영상이 한가득인데 매번 보면서도 진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편하게 쏘는 것처럼 보인다. 비법이 너무너무 궁금했다. 내가 직접 로고샷 딥3를 연습해보면서 어떤 느낌이고 어떻게 하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지 연구 중이다. 솔직히 어렵지만 결국에는 나아질 거라 괜찮다.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농구 레슨 할 때 내 경험을 토대로 알려줄 수도 있다. 아, 물 할래? 음료수 할래? 큰 거 두 개?